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인지 과학으로 풀어보는 공부의 비밀을 주제로 한 이제 전국 포럼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더러 여러 강연에서 인지 과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론이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싹다 갈아엎었어요. 옛날에 썼던 자료들은 다 빼고 완전히 새로운 자료들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강도가 한 3배 정도 더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 교수들이 아주 검증된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 이 네. 연구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해요. 아주 탁월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저는 박사과정으로 딱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그 밖에 다른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진짜 실생활에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정말 깨알 같은 꿀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네. 아이들에게 그냥 연구의 방식과 내가 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본능에 의해서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론적 배경만 몰라. 그러면 우리 교육이 훨씬 더 멋지게 포장이 될수 있는데, 내가 그 공부를 좀 덜한 탓에, 이론적 배경을 모른 탓에, 이걸 설명을 되게 약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학원에 아주 좋은 교육의 방향을 장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수업 방식들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어떠한 논문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들이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증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혹은 우리 학원의 다음 시스템을 구성해 나갈 때, 아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상담도 당연히 고급지게 나갈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아주를 몇번 쓰는 거야?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몰라서 잘못 써먹지, 알면 써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가령,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칠하는 게 과연 아이들 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번 강연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만약에 이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그냥 오시면 돼요. 아이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시험 보는 곳과 공부하는 공간이 다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수능 볼때 교복을 입고 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아침 일찍에 9시부터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논문 몇 편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해외 논문 한 30편, 국내 논문 한 5편 정도를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학원에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좀 걱정은 됩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좀 욕심이 났어요.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강연 내용을 처음에는 강연 자료가 한 1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다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그런 데도 아직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약간 시간 관계상 비슷한 내용들, 논문들이 있으니까 좀 퉁쳐가지고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인지과학으로 풀어보는 공부의 비밀은 다음 주 4월 15일날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성남, 성남, 부천. 부천, 또 서울,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강연에는 TLP와 에이블이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연 중간에 에이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TLP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짤막한 이제 설명이 더불어서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미리 알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이블과 TLP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 강연을 오시면 더불어서 에이블과 TLP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